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화학입니다. 오늘 양봉이 좀 나와줬는데, 뭐,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우리 에코프로 형제들, 어땠어요? 오늘 나쁘진 않았습니다. BM 같은 경우도 좀 밀렸다가, 마이너스 5%까지 밀렸다가 얘가 거의 3%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그러면 요거 이격은 뭐예요? 8% 구간의 이격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거래량도 조금 동반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조금 지키려고 하는 어떠한 의지를 우리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전지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2차 전지 실적, 2분기 실적, 뭐 그것도 좋기는 하겠죠.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2분기 실적이 나오고 거기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하반기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것들이 좀 나와줘야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딱두 가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뭐 실적이 좋게 나오든 실적이 적게 나오든 간에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야 2분기가 실적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는 회복을 해줄 거야. 또는 역시 우리가 2분기도 엉망이었지만 3분기도 어려울 것 같아. 라는 멘트. 완전히 상반된 멘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든 실적이 나쁘든 어떤 멘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차 전지 애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다. 일단은 이런 액션이 나오기를, 이런 멘트가 나오기를 지금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리지 않고 두달 동안 옆으로 누우면서 저점을 유지하고 고점을 낮추면서 이격을 확 줄여놨거든요. 여기서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일단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지만, 예,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떤 멘트가 나오는지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가고 있고, 여기 라인에서 지금 한건 7거래일이죠. 한 7거래일 동안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버텨내고 있기는 합니다. 이러다가 좀안 좋은 멘트가 나오면은 여기를 이렇게 뚝 떨어뜨릴 수도 있고, 좋은 멘트가 나오면 당연히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에요. 얘가 지금 변곡점의 라인에서, 이 변곡점의 라인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떨어져 버렸죠. 우리가 원했던 방향은 아닌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한번더 올라와서 27,500원, 28,000원 이 언저리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주가라는 것이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가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서 이 고점 라인을,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면 상승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렇게 지지 라인을 무너뜨렸죠.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주가는 결국 여기서 한번 올라와서 여기에서 내가 지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체인지가 되면서 저항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여기에 액션이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하고 도망칠 거면 도망치고 기다릴 거면 기다리고 추가 매수할 거면 추가 매수하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여러분들과 무료 체험 진행을 하고 있어요. 2년이 넘게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저희는 쭉할수 있었는데, 이번 달이죠. 8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마감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기회는 딱한번 남았습니다. 그 이상 없어요. 초반에, 뭐 예전에는 여러분 뭐 오늘 못하면 내일 신청하고, 뭐 이번 주 못할 것 같으면 다음 주에 신청하고, 이럴 수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 여러분 다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딱두 번만 클릭을 했을 뿐인데 저 허브경제TV랑 마지막 체험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뭐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뭐 상관없어요. 모든 분들이 다 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